1번 트랙은 1번 트랙은 좌우 앞니와 체결 테스트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 이 음반은 턴테이블과 카트리지 세팅을 위해 제작된 테스트 LP입니다. 우선 테스트 CD의 2번과 3번, 4번을 이용해서 앰프와 스피커의 좌우 채널을 확인하고 위상과 밸런스를 먼저 맞추십시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LP와 카트리지의 바늘 끝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버행과 치맥을 규정대로 맞추어 주십시오.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오른쪽 채널. 좌우 채널은 되게 중요합니다. 좌우가 바뀐 상태에서는 사운드 스테이지나 무대를 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CD를 같이 하게 되면서 얻는 이득이 뭐냐면 테스트 CD를 먼저 돌려서 좌우 채널과 위상과 밸런스를 체크하시면 최소한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의 위상은 이미 맞춰진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LP를 걸었을 때는 잘못됐을 때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카트리지 결선이 잘못됐거나 폼앰프가 잘못됐거나 두 군데에서만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CD를 먼저 돌리셔서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스피커의 좌우 채널과 위상 밸런스를 맞추시면 아주 작업이 쉬워져요. 그래서 CD를 커플로 한 게 여기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좌우 채널 위상을 테스트하는 트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는 폼앰프하고 카트리지 결선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 파워 스피커는 CD를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2번 위상 페이즈 테스트. 인 페이즈는 양 스피커 중앙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아웃 오브 페이즈는 제 목소리의 저음 부분이 양쪽 스피커 가운데가 아닌 스피커 바깥쪽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저음 신호는 인페이즈의 경우 양 스피커 중앙에서 들려야 하고 아웃오브페이즈는 양 스피커 중앙이 아닌 스피커 바깥 어딘가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인페이즈 In phase. In phase. In phase. Out of phase. Out of phase. Out of phase. Out of phase. 상당 부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in phase라는 것은 양쪽 스피커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신호가 나오면 동일한 신호가 두 개가 겹쳐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합성이 되죠? 합성이 돼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 센터에서 나온 저음이 센터에서 오면 거리가 떨어져서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음이 합쳐져서 여기서는 강화가 되죠. 소리골이 더 높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음 신호가 인페이지일 때는 저음 신호가 센터에서 딱 잡힙니다. 잡히는데 아웃 오브 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 소리 신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서로 이 스피커의 우퍼가 앞으로 나올 때 얘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캔슬레이션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로 옆에 근접시키면 거의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음 무소음 이어폰이나 헤드폰 들으시죠? 그 원리도 사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3번 좌우 밸런스 테스트. 제 목소리가 스피커 정중앙에서 들린다면 대략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1kHz 소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양쪽에서 동시에 소리가 날 것입니다.
답을 해주세요. LP에서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아, 에지부스 1번, 2번 안티스케이팅, 3번 VTL. 2번. 2번 안티스케이팅이요? 예? 네. 바뀌지 않으실 거죠? 네. 1번이요. 예? 안티스케이팅. 아, 2번이요? 네. 다른 분 없어요? 1번 아지무스. 예, 에지부스입니다. 안티스케이팅도 좌우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지부스만큼 강력하게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물 드리겠습니다. 군바이저. 군바이저.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지부스예요. 좌우 소리가 가장 크게 틀어지는 건 에지부스입니다. 에지부스가 틀어져서 소리 차이가 제일 좌우 밸런스가 깨지고요. 두 번째가 안티스케이팅입니다. 그리고 VTL은 사실상 좌우 밸런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아, 좌우 밸런스는 정확한 세팅의 출발이고요. 카트리지와 포... 제일 중요한 게 에지부스예요. 좌우 소리가 가장 크게 틀어지는 건 에지부스입니다. 에지부스가 틀어져서 소리 차이가 제일 좌우 밸런스가 깨지고요. 두 번째가 안티스케이팅입니다. 그리고 VTL은 사실상 좌우 밸런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아, 좌우 밸런스는 정확한 세팅의 출발이고요. 카트리지와 폰의 밸런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트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팅에서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너지는 원인은 세 가지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에지부스다. 그 다음에 안티고 VTL은 좌우 밸런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폰함에 이 축이 있고요. 축에서 나와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다 보니까 발을 끝에서 이 중심에서 직각으로 얘를 땡기게 되면 이 땡긴 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폰함의 축은 여기에 있어요. 이 각도, 이 각이 벌어집니다. 이 각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각만큼 땡겨지는 힘에 이 벌어진 각도만큼의 힘이 안쪽으로 작용해요. 이걸 스케이팅 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각이 적게 꺾인 로망은 스케이팅 포스 자체가 적습니다. 8인치나 7인치 아주 짧은 토남은 이게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이팅 포스가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스케이팅 포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또 있어요. 뭘까요? 이것도 선물이 있어요. 네. 수평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뭘까요? 치밥. 그렇죠. 치밥입니다. 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당연히 비례해서 그 벡터값, 각도만큼의 벡터값도 그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턴테이블은 치밥과 연동돼서 안티스케이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바늘의 형상이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접촉하게 되면 힘을 더 많이 받겠죠? 똑같은 치밥이라도. 아주 샤프한 바늘 같은 경우 접촉점이 작으면 당연히 전체적인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 3번에서 밸런스가 맞으면 해피하게 바로 4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3번에서 해피하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럼 일단 맨 먼저 체크할 게 에지무스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팅을 위해서는 세팅의 편의로. 그래서 3번에서 4번에서 좌우 소리가 동일하면 5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소리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뒷면에 13번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13번 트랙이 뭐냐면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민자예요. 민자. 그냥 거울처럼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티를 최소 낮추고 이걸 내려요. 내리면 스케이팅이 더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흘러가겠죠. 안티가 더 세면 바깥쪽으로 흐르게 되겠어요. 안티를 적게 줬기 때문에 스케이팅이 훨씬 세기 때문에 보통 안티를 줄인 상태에서는 안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올려요.
또 내려봅니다. 그래도 안쪽으로 흘러요. 또 내려봅니다. 어느 순간에 안쪽으로 흐르지 않고 얘가 정지한 듯이 서 있는 지점이 나와요. 그 지점이 스케이팅 포스가 맞는 지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면 조금 더. 좌측 소리가 크다면 안티스케이팅 수치를 늘려보세요. 우측 소리가 크다면 안티스케이팅을 줄이세요. 좌우 소리가 비슷하면 안티스케이팅이 얼추 맞은 것입니다. 5번 에지무스 테스트 1. 이 트랙은 소리골에 아무 신호도 새겨넣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마장에서 QC를 잘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이거는 거울이 아니고 실제 소리골이 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염이 되거나 먼지가 들어가면 틱틱틱틱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이 트랙에서 에지부스가 틀어지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일부러 틀어지게 해서 CD에 심었어요. 13. 테스트 LP 5번의 에지무스가 틀어진 경우 비교음원으로 에지무스가 틀어진 상태로 빈 소리고를 읽은 소리입니다. 그럼 볼륨을 좀 올려서 추출을 했는데요.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일부러 바늘을 이렇게 틀어지게 심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책에서 에지무스랑 카트리지가 그림처럼 레프트판에 수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있으면 에지무스 앵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저도 이걸 모르던 시절에는 귀신이 곡할 경우가 있었어요. 세팅을 아무리 해도 소리가 틀어지게 나옵니다. 찌그러짐이 나와요. 귀신이 곡할 루시 처음부터 오버행, 치맛, VTA, 에지무스 다 맞춰. 그런데 방금처럼 찌직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게 아무리 수평을 이뤘어도 끝에 바늘 끝이 돌아가 버려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가 맞으면 에지무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댐퍼가 틀어지고 캔틀버가 틀어지거나 바늘 끝이 평화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라는 전제하에서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에지무스란 바늘이 레코드판에 정확히 박혀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의 그 소리를 확인해야 그게 에지무스가 맞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에지무스가 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맞아도 왜 카드지가 수평이어도 이 끝을 건드려요. 이 끝을 건드려서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 그냥 V자로 파져 있는데 아무 신호도 새겨지지 않은 그냥 그런 데를 에지부스가 틀어진 바늘이 지나가게 되면 찌직찌직찌직 소리가 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의 밸런스 차이, 소리 차이를 가장 크게 내는 첫 번째 요인은 아지부스가 틀어진 경우다. 아지부스가 제일 중요한 팩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지부스가 딱 맞아서 정확하게 스틱으로 레코드판에 스타일러스가 딱 박히면 이게 라테랄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사진입니다. 옆에 접촉하는 면이 동일합니다. 그죠? 틀어져서 박히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때요? 소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밸런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지무스란 카트리지가 수평이 있는 게 아니고 스타일러스 바늘이 레코드에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에지무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통해서 텐트레버가 휘어지거나 바늘에 손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바로 이걸로 체킹이 가능합니다. 6번 에지무스 테스트 2.
무슨 소리 들리세요? 무슨 소리? 고아한테. 디스크라이브 말로 해보세요. 말. 어떨 때 이런 소리가 날까요? 선물 드릴게요. 마찰에. 마찰에. 네, 좋습니다. 또.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입술은 열고 치아는 닫고 치아 사이로 공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예요. 제가 에지부스에 집착이 좀 심해서 에지부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체크하게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건 우연히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아, 비틀즈의 앨범 중에서 걸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거기에 이게 나와요.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틀었더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휴지 끊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잡음인가? 뭔가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상하다. 아까 꼭 에디무스 틀었을 때 빈 소리꼴 읽을 때 그 소리 비슷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아냈죠. 이 소리가 에디무스가 좀 많이 틀어졌을 때는 이 소리로 안 들려요. 종이를 긁거나, 이건 제가 우연히 정말 발견한 거예요. 제 시스템이 에지무스가 무너져 있을 때 이거를 틀어서, 그래서 CD에도 이 소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CD와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재밌는 게 사람은요, 우리가 음악 소리에 아주 집중을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런 소리나 말소리에 훨씬 더 뇌가 잘 7번 에지부스 테스트 3. 에지부스 테스트 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고 이건 앞서 아까 위상 테스트한테 설명했던 그 이론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뭐냐면요, 좌우에 저음 신호만 심었습니다. 렉터와 라이트에 저음 신호만 심고 그 신호를 정반대로 심었어요. 정반대로 심으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에서 캔슬레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위상 테스트할 때 저음 부분에 가운데 캔슬레이션 되는 것은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이 트랙을 플레이한 상태, 플레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프리앰프에 모노 스위치가 있다면 모노를 탁 누르세요. 모노를 누르면 소리가 아니라 전기의 상태에서, 즉 소리로 나오기 전에 전기의 상태에서 두 개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에지부스가 완전히 잘 맞아서 좌우에서 동일한 신호가 나오는데 동일한 크기로 나오는데 좌우 신호가 정확히 정반대면 그러면 캔슬레이션 돼서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겠죠. 실제로 아무 소리도 안 나기는 어렵고요. 가장 모노 스위치를 켰을 때 소리가 가장 적게 나는 지점이 좌우의 편차가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랩터와 라이트 신호를 여기다 넣어요. 펀트로 나오거나 포맨트로 나오는 신호를 여기다 끼워요. 끼운 다음에 이걸 플레이합니다. 플레이하면 시그널 메타로 나와요. 이렇게. 시그널 메타가 가장 적게 나올 때까지 아지무스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VTA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치마가 맞았다는 상태에서 요 각이 20도 정도가 되니까 맞는 거다.
여기 올라가면 6도가 올라갔죠. 올라가면 6도가 플러스 26도가 되고 여기 이게 내려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6도가 돼서 몇 도가 될까요? 몇 도가 될까요? 계산 안 돼요? 14도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만 맞으면 VPA가 맞다고 여태까지 얘기해 왔어요. 그럴까요? 이거는 정말 99%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치마압이 정상 치마압을 젖을 때 얘기죠. 치마압이 높으면 파이프가 수평이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각이 달라지죠? 치마압이 적으면 각도가 커져요, 오히려. 파이프가 수평이어도.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치마압을 정상적으로 정적 치마압을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VTA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카트리지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댐퍼예요, 댐퍼. 자동차를 얘기하면요. 새 차일 때는 댐퍼가 힘이 좋아서 통통 튀는데 오래돼서 삭으면 축 처지죠. 그래서 댐퍼가 쌩쌩하면 적정 치마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확 가파르게 되고요. 똑같이 적정 치마압 2g인데 댐퍼가 낡아가지고 사가 있으면 2g을 줬어도 이렇게 돼버려요. 치마압 2g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댐퍼의 노후 정도, 치마압의 정확한 양,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지점에서 혼합 파이프가 수평일 때 VTA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봅시다. 아, 요게 이제 실제로 카트리지가 레드판을 긁는 건데요. 요게 수평이고 요게 수직이기 때문에 마치 레코드판에 바늘이 수직으로 내려가야 맞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오디오 평론가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레코드를 깎을 때 수직으로 깎지 않아요. 여러분 봅시다. 젠비로 민다고 생각했을 때요. 삽을 수직으로 내려서 밀어보세요. 밀려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파야죠. 이렇게. 각도를 둬서 앞으로 파서 젠기를 보세요. 소끄는 젠기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날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를 만들 때 아예 이 각 자체가 이렇게 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생을 할 때도 그와 비슷한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레코드에 만들 때 각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잘못. 이 그림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커터입니다. 커터. 깎는 거죠. 커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꽤 길어요. 길어서 이 각이 있는데 카드질은 이게 오히려 각이 이게 짧죠. 카드질이 짧잖아요. 이 축부터 대파 다리 이 축부터 이 스탠드 길이가 작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통 20도.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트리지도 수미코 같은 경우는 20도가 아니라 25도 이상을 기본값으로 주어 있어요. 그래서 수미코 카트리지를 딱 달고 적정 치마압 주고 댐퍼도 깨끗해. 혼합 수평 맞췄네? VTA가 맞는다?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닙니다. 수미코를 오히려 낮춰줘야 돼요. 혼합 축적으로.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실제로 제가 1kHz 테스트 LP 그거를 그대로 재생을 했을 때 나온 그래프입니다. 재밌는 게요. 이 밑에는 기저 자본이고요. 1kg 신호만 넣었는데 2kg, 3kg, 4kg, 5kg, 6k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7채까지 하모닉이 나와요. 하모닉.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은요. CD나 파일에 1kg만 넣으면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카트리지는 악기처럼 스스로 지가 울어요. 재생을 할 때. VTA를 가파르게 각을 주면 이게 높게 나와요. 얘는 똑같아요. 이 값은. 높게 나와요. 각을 낮춰서 혼합축을 낮추면 이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각을 가파르게 줬을 때는 소리가 샤프하게 들리고요. 각을 낮춰서 들으면 소리가 약간 밑으로 내려간 듯하게 들려요. LP에는 1kHz만 심었어요. CD에는 일부러 가파르게 만들어서 소리를 뽑아서 심고요. 일부러 낮춰서 심고요. 딱 맞았을 때를 심었어요. CD 트랙은 3개입니다. 그래서 CD 트랙과 이 트랙을 비교를 하면서 가장 비슷한 소리가, 비슷한 톤, 음 높이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를 맞추면 VTA가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관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들었던 고아리만 아나운서 목소리 있죠. 1번 트랙. CD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 확인을 하겠습니다. 뒤 음원을 동일하게 맨 안쪽, 레코드 맨 안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왜 그랬냐,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들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외주가 있고요. 외주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보여주는데 외주는 상당히 직선에 가깝습니다. 직선에 가까워요. 내주로 갈수록 각이 가파라져요. 그래서 바늘이 다르면 다를수록 바깥쪽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안으로 가면 소리가 찌그러지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늘이 가를 때가 됐나 안 됐나는 이 판을 딱 걸고 바깥쪽에서 고아리 말하면서 목소리를 한번 듣고 그대로 옮겨서 안쪽에 똑같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아림씨가 감기에 걸렸나? 그러면 여러분 다들 가를 때가 됩니다.